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많은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래를 예측하는 거 보통 우리 사주팔자 이런 거 합니다. 제가 이거 믿고 하는 건 아니지만 사주팔자가 뭐냐면 여덟 자만 갖다 주면 뭔가 그냥 예측을 할 수 있다. 지난 수천 년간의 사람의 이 그 생년월일을 보고 예측할 수 있다. 개놈도 그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원리가. 단지 개놈은 48자가 아니고 그 숫자가 최소한 60에서 80억 자입니다. 그 다음에 주도 4개의 뭐 주가 아니라 46개의 염색체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염색체로 이루어진 박스들이죠. 이런 박스들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갖고 있고 거의 무한대의 조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무한대의 조합을 가지는 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 조합 때문에 색깔이 저렇고 암에 걸리고 안 걸리고 그래서 이 엄청난 데이터를 우리가 다 모으고 그 안에는 원칙을 다 찾게 되면 미래도 예측할 수 있겠다. 그게 이제 요새 말하는 맞춤 모양입니다. 여러분의 개념만 분석하면 앞으로 5년 뒤에 위암 걸릴 확률이 5%예요, 10%예요, 50%예요.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는 실제로 자기 유방을 절제를 했습니다. 자기 유전자를 보니까 이렇게 봤습니다. 보니까 84%로 그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있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미리 그 예측을 해가지고 그 처리를 한 거죠. 그럼 이 우리가 개놈을 분석해서 46자, 뭐 80억자 이런 게 엄청난 양이 있는데 그거를 갖고 와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냐? 안젤리나 졸리처럼 내가 예측을 하고 싶을 때 뭘 알고 싶냐면 차이를 알아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앉아 있는데 우리 이 집단에서 가장 소중하기도 하고 중요한 거는 옆에 앉아 계신 분과 내가 어떤 차이인가가 가장 소중합니다. 그 차이를 아는 순간 내가 왜 키가 큰지 작은지부터 해 모든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그 다양한 동식물을 보호해야 되고 뭐 자연을 보호해야 되는 이유가 그 다양성을 유지시켜야 됩니다.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쌍둥이 똑같다고 치십시오. 질병 하나가 잘못하면 다 죽고 나갈 수 있는데 그 중에 다르니까 살아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차이,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양성 때문에 이런 뭐 동양혈도 있고 이 사람이 나이가 11살인가 그러는데 몸은 80세 되는 몸을 갖고 있고 이 아가씨가 28살, 지금은 죽었습니다. 한 28살 때 찍은 사진인데 자기 여동생보다 작은 5살짜리 몸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요, 큰 차이가 아니고 뭔가 개놈상에 뭔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는 거죠. 이 차이는 소중하기도 하고 또 차이가 잘못 일어나면 병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차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차이를 아는 방법이 이 세상에 딱 두 가지입니다. 크게. 하나는 임신 테스트처럼 찍어보는 겁니다. 소변을 가서 찍어보면 파랗게 뜬다. 이게 뭐냐면 안에 화학적으로 이렇게 결합하는 거거든요. 찍어보는 거.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이 뭐냐면 읽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독이라고 합니다. 찍어보는 방법과 읽는 방법. 찍어보는 방법은 싼데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읽어보는 방법은 굉장히 비쌌는데 정확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기계가 좋아져서 이게 10억짜리 기계인데 이 기계 하나 사놓으면 100% 정확한 읽을 수 있는 기계가 되었습니다. 그거를 맨 처음에 개발한 사람이 미국 케임브리지 있는 생을 한 사람인데 화학적으로 뭐 이런 어떤 실험을 해서 이렇게 이거 개놈을 읽어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이 피만 뽑아주면 여러분의 개놈을 그러니까 줄을 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실을 그냥 줄줄 읽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읽어주는 방법이 화학적으로는 뭐 어렵게 시키면 대충 보면 뭐 이렇게 어떤 화학적으로 이렇게 막히는 게 있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색깔이 이렇게 나오니까 읽는다. 요즘은 좀 발달해가지고 그거를 대량으로 합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한 판에 몇 천만 개를 깔아가지고 한 방에 막 이렇게 해버립니다. 대량화된 거죠. 자동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비쌌는데 이제는 많이 싸졌습니다. 많이 싸지다 보니까 옛날에는 못하던 걸 하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이 옆에 분들하고 차이를 알려면 간단하게 말하면 3조 원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옆에 사람이 내가 무슨 어떤 유전자 차이가 나는 3조 원이 들었는데 요즘은 $1,000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한 사람 그 이 게놈을 갖고 와서 이게 이제 DNA인데요. DNA 서열이 ATGC 가면 그 차이를 읽는 거를 게놈을 싼 최신 기기로 읽어버리면 100만 원만 주면 이렇게 막 읽어줍니다. 읽어주면서 아 옆에 분하고 내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냐라고 점을 딱딱딱 찍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점을 찍어주면 결국 맨 마지막에 아는 거는 이 인간의 표준이 있는데요. 미국 사람, 영국 사람 표준이 있습니다. 그 서양의 표준이 있으면 그 인간 표준에 대고 여러분 거를 게놈을 유전자를 쫙 대면 그 차이 나는 걸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 차이 때문에 아 당신은 키가 커요? 작아요? 뭐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나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실제로 게놈 한다 할 때 이겁니다. 그냥 컴퓨터를 가지고 표준이 있을 때 그 표준에다가 대보는 거. 그래서 한국인 표준도 우리가 있고요.
그래서 한국 인포지를 만들어서 40명을 가지고 우리 랩에서 이런 걸 만들어서 코랩이라고 불어서 앞으로 여러분들 것도 제가 5천만 명 한국 사람 다 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것도 이게 표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 표준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서열을 만들고 분석을 해서 컴퓨터로 돌려서 길게 해서 맨 마지막에 표준 개념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조그만 DNA 조각부터 큰 게 이렇게 컴퓨터로 엮어서 나는 게 표준이고 그 표준이 잘 만들어지면 응용으로 할 수 있는 게 저희들이 질병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는 노화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질병하고 노화에서 대표적인 걸 제가 하는데 노화는 너무 길어서 제가 뺐고 질병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게놈이 생명현상의 가장 핵심이고 심지어는 거의 뭐 우주의 핵심적인 어떤 정보덩어리이고 요것들이 차이가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아프기도 하고 안 아프기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어떻게 실제로 그게 응용이 되나요? 했을 때 간단한 예를 보여드리면 암입니다. 암은 게놈병입니다. 유전자병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게놈이 뭔가 잘못되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잘못됐냐면요. 여러분 몸속에 게놈이 무슨 이유인지 다른 생물 종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있는데 몸에서 갑자기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어떤 유전자가 개미 유전자로 바뀌고 있다. 뭐 바퀴벌레 유전자로 바뀌고 있다. 일종의 그런 겁니다. 무서운 병이죠. 한 종이 다른 종으로 변화를 하는데 아주 짧은 시간이 걸립니다. 급성으로 팍 일어나고요. 그럼 암입니다. 어떻게 일어난지는 뭐 연구자들이 많이 하겠지만 정확하게 밝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암이란 짧은 시간에 유전자가 개념이 확 바뀌어가지고 다른 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심하게 바뀌냐면 이게 정상세포인데 옆에 암 덩어리 이렇게 막 이런 게 생기고 이렇게 퍼져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위암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치료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암이 무서운 게 근본적인 개놈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거 치료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죠? 다리가 부러지면 수술하면 되죠. 개놈이 부러지면 수술하기 어렵습니다. 뒤에 이제 하실 김진수 박사님이 이런 수술을 하신 그런 분인데 앞으로 미래에 개놈 수술을 하실 분인데 수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를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정상 세포고요. 정상 여러분 몸에 정상적인 세포들이고 개놈이 암에 걸리면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그럼 요거 두 개를 떼가지고 해독을 쫙 해갖고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가 이렇게 나오고 그 차이를 들어가 보면 실제로 그 차이가 발현을 하거나 우리 일상생활에 쓰일 때는 유전자가 아니고 단백질로 갑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망가집니다. 유전자가 망가지면 단백질이 망가져서 이게 암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단백질 중에 이런 어떤 그 이제 칼슘 바인딩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칼슘이 이렇게 망가지면서 접촉이 잘 안 되면서 이게 암화돼 가지고 막 몸속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 서열의 순서가 망가지면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건 이제 만성계농법에서 조금 전에는 급성이었죠. 그러면 약간 이건 반농담입니다. 이게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십시오. 그래서 반농담인데 만성계농병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많이 하는 겁니다. 제가 많이 하는 건데 어떤 병이냐면 호랑이병이 있습니다. 곰병, 호랑이병, 고래병이 있는데 호랑이병에 걸리면 여러분의 얼굴에 털이 나고 이빨이 나고 갑자기 막 고기를 먹고 싶어지고 막 이렇게 그렇게 됩니다. 호랑이로 변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고래병에 걸리시면 팔다리가 사라지고 지느러미가 생기고 바닷속 가고 싶어지고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래병, 호랑이병이 굉장히 무서운 병인데 그래서 동물원 가실 때 조심하십시오. 약간 그를 약간 두고 호랑이 볼 때는 좀 두고 이렇게 감염되면 안 되니까. 근데 이 호랑이병, 고래병은 걸리는 시간이 10년, 20년이 아니고 5천만 년에 걸쳐서 걸립니다. 여러분이 호랑이병에 걸려서 호랑이가 되려면 한 5천만 년 보통 걸립니다. 자연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결국 그것도 병이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걸 낳았었죠. 아시지만 우리 조상들은 동굴에 가다 놓고 마늘하고 쑥을 줘서 곰과 호랑이를 게놈 이거 엔지니어링을 해가지고요. 게놈 공학을 써서 3개월 만에 사람으로 바꿨습니다. 우리 민족은 원래 개놈 잘하는 민족으로 이렇게 이게 이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호랑이병을 고쳐야 되니까 일단 호랑이병을 고치려면 뭘 해야 됩니까? 호랑이 게놈을 봐야 됩니다. 사람 게놈. 그럼 사람 게놈하고 호랑이 게놈을 잘 보면 차이가 나겠죠. 그 차이를 요래요래 바꿔주면 호랑이가 사람이 되거나 사람이 호랑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연구를 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연구를 해서 고래하고 호랑이를 하니까 이제 에버랜드에 가서 호랑이 이제 피 뽑아가지고 사람 게놈하고 호랑이 게놈을 서로 비교를 하니 사람하고 호랑이는 다릅니다. 호랑이는 이 녹말을 분해하는 것도 없고 단맛도 잘 못 느끼고요. 호랑이는 육식, 고기 맛만 납니다. 실제로.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 단맛을 잘 못 느끼고 운동성이 엄청나게 발달돼 있고요. 밤에도 잘 듣고. 그래서 운동신경이 그 보면 유전자에 탁 나타납니다. 운동신경 발달되어 있음. 이렇게 개념에 딱 쓰여져 있습니다. 요거 갖고 이제 우리 저 우리 축구 대표팀 만약에 다 집어넣으면 호랑이 같이 잘 뛰는 이제 축구 선수가 되는 거죠, 이제. 네, 그래서 이제 그 호랑이를 보는데 이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건 저희들이 호랑이에 그러면 뭐 사람은 뭐니까 흰 호랑이하고 정상 호랑이, 흰 사자, 정상 사자를 개놈을 쫙 하면 요거는 둘이 같은 사자니까 색깔 차이야 뭐 차이가 이렇게 쉽게 찾아지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분석을 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백호랑이하고 보통 호랑이는 유전자의 이 점 하나입니다. 그 30억 개, 60억 개 중에 점 하나가 이렇게 딱 바뀌어가지고 색깔이 하얘져 버린 겁니다. 놀랍도록. 그 다음에 사자도 보니까 요거 중에 유전자가 딱 하나 요게 백사자, 보통사자, 약간 흰사자 요거가 하나가 탁 바뀌니까 그러는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도 눈 색깔도 백인하고 아닌 게 몇 개 안 됩니다. 그거 몇 개 탁탁 바뀌면 눈이 파랗게 돼버립니다. 이게 뭡니까? 개놈이 결국 이 우리의 존재하는 모든 게 생명의 생각하는 거 한 거야. 가장 깊어져 있고 결국 우리는 컴퓨터 프로그램 바꾸듯이 코드를 바꾸면 확 바뀌는 정보 처리 존재라는 게 일종의 증거입니다. 이게 맨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래서 유전자 변이를 찾아가지고 하는데 이제 제가 고래를 한 이유는 고래가 오래 삽니다. 한 200년 사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고래 오래 사는 게 왜 오래 사는 걸 알고 싶어서 제가 고래, 돌고래, 소, 돼지 이런 개념을 갖고 와서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를 해서 첫 번째 그냥 보이는 게 수영고래는 이빨이었거든요. 이빨 없는 이유가 이빨을 만드는 유전자가 다 망가져 있습니다. 당연히 이빨이 없겠죠. 그럼 오래 사는 거는 오래 사는 유전자가 있겠죠. 어디? 유전자가 있거나 아니면 유전자 뭔가 바뀌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동료들하고 하버드 사람하고 영국에 있는 그 리버풀에 있는 내 친구하고 해가지고 개놈을 이 북극고래인데 북극고래가 200년 넘어 삽니다. 물속에서. 요거를 갖고 와서 사람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다른 고래하고 사람하고 쭉 비교를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까 말한 대로 호랑이처럼 이렇게 점이 탁탁탁 바뀌어 있는 게 몇 개가 나옵니다. 그 점을 바뀐 점을 보니까 어떤 유전자의 그 점들이 바뀌었냐면 암하고 노화 관련되는 유전자가 바뀌어 있습니다. 고래는 암에 잘 안 걸린다고 그럽니다. 고래 몸이 우리 인간보다 몇백 배 클 겁니다. 몇백 배 그리 크면 그 많은 속에 암이 생길 확률이 높아져야 되는데 암이 잘 안 걸립니다. 고래는. 그렇게 큰데도 몸집이 세포가 그렇게 많아도 그게 다 이 유전자에 ERCC1, 뭐 PCNA, UCP1 이런 유전자에 그게 다 이렇게 코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럼 내가 고래 유전자 갖고 내 몸에 이게 좀 바꾸면 나도 오래 살겠네. 그죠? 5천만 년 기다리지 않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한 그거는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나라 조상이 항상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처럼 단일 민족이고 서로 비슷한 사람이 전 세계에서 드뭅니다. 진짜로 단일 민족 맞습니다. 아이슬란드에 있는 그 아일랜드 그 섬에 갇혀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사람이 더 이렇게 단일합니다. 유전적으로. 이거 좀 그것도 문제죠. 너무 단일하니 질병 같은 거 잘못 이제 퍼져버리면 다 죽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단일한 게 좋은 게 있고 다양성이 클수록 좋은데 이 집단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단일한데 그래도 북방계하고 남방계하고 섞인 것 같아라고 이제 옛날에 한 40년 전쯤에 캠브리에 있는 그서 공부를 한 까발리 스포즈라는 사람이 그런 이제 논문을 썼습니다. 저 동아시아에 있는 한국이나 중국 이제 일본 사람들은 저 유럽 쪽에서 간 이제 중앙아시아 사람하고 중국 남쪽에서 오는 사람하고 섞여서 북방계와 남방계 섞여서 된 사람들일 거야. 펭귄도 보니까 뭐 피부도 희고 좀 보는 게 약간 유럽 사람하고 닮았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라고 해서 그게 북방계 남방계의 기원입니다. 사실일까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를 제가 이제 연구를 좀 했습니다. 제가 관심 있어서 이게 이제 9000년 전에 저 우리 옛날 뭐 북극전이 저 우리 두만강 넘어 블라디보스토크 위에 있는 그게 어때 동굴에서 나온 직물인데 9000년 된 직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만 년 전쯤에 누가 직물을 만든 겁니다. 기계로 손으로 만든 게 아니고 기계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털을 만들어 가지고 그 동굴이 여기입니다. 이걸 악마의 문 동굴이라고 그럽니다. 이 소련 사람들이 그 안에서 나온 뼈가 이렇습니다. 이 뼈를 딱 보면 조금 아는 사람은 이거는 동양인 뼈네 이렇게 됩니다. 이건 서양계 아니네 이렇게 딱 보고 이 뼈를 떼가지고 그 안에서 이 뼈에서 DNA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000년이 돼도 DNA는 간직됩니다. 40만 년이 지나도 DNA는 안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한마디 말해서 여러분의 족보가 뼈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뼈를 갖고 와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서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그 뼈 속에 있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놈 있죠. 쭉 서열 뽑는다는 거. 그 서열을 갖고 와서 야쿠트족이라고 저 시베리아 쪽에 있는 그 다음에 중국 사람, 그 다음에 북중국 사람, 몽고 사람, 저 코리아 쪽이라고 저 위에 있는 저 북극 쪽에 가까운 또 다른 족입니다. 그 다음에 여진족, 만주족,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또 다른 여진족, 사모예드, 울지. 울지가 블라드보스토크 그 위에 있는 옛날에 우리나라 부곡저 뭐 이런 부여, 동부여 그 사람들입니다. 울지족. 그런 사람들의 게놈을 갖고 와서 그 게놈들을 다 서로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 위에 맨 끝에 있는 이쪽에 뭐냐면 아까 제가 8000년 된 그 사람 뼈속에 DNA 뽑아서 게놈을 해독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게놈을 읽었습니다. 게놈. 여러분 것처럼 뼈속에서 나온 걸 갖고 읽었고 내게 있고 그죠? 여러분께 있고 그거를 비교를 한 겁니다. 비교를 하니까 한국 사람 거하고 그 고대인 거하고 그걸 상대적으로 보니까 중국 사람보다도 훨씬 우리나라 사람은 그 고대인에 가까운 겁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이 일종의 우리 조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요. 옛날에 까발리 스포자가 이랬거든요. 북방에서 온 사람하고 남방에서 섞였다 이랬거든요. 그럼 섞인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 8000년 전에 우리 조상같이 보이는 사람을 보니까 섞인 흔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8000년대 그 사람하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하고 보면 연속성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8000년 전에나 3만 년 전에나 이 우리나라는 남방에서 계속 줄기차게 올라온 그 베트남계 중국계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농업혁명도 일으키고 기술도 이전하면서 계속해서 퍼져나갔고 그 과정에서 전쟁을 통해서 서양인들이 북아메리카 원주민을 다 죽였듯이 그런 게 아니라 유전적으로 확 뒤집힌 게 아니라 연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큰 전쟁 없이 계속해서 서로 그 자리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북방계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요. 거꾸로 제가 얘기는 안 나와 있는데 이 한국 사람하고 고대 개념을 다 분석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3만에서 3만 5천 전쯤에 오히려 베트남, 중국, 한국 이쪽을 거치는 아시아족들이 유럽족, 북극, 남아메리카, 그 북아메리카를 다 한번 덮었어요. 오히려 그래 갔다가 오히려 빙하기가 오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렇게 옆으로 오히려 축소되면서 이렇게 이제 약간 갔다가 후퇴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후퇴한 거지 그쪽 사람들이 와서 우리하고 섞인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육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 악마문 동굴에 있는 이 사람이 한국 사람, 일본 사람하고 거의 같은 족이고 여기 있는 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 베트남, 중국, 한국을 아우르는 이 굉장히 넓은 지역에 이게 전부 다 아시아 사람들이 쫙 깔려 있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그 인류의 일동 경로를 보면 한 10만 년에서 7만 년 전쯤에 우리 조상들이 이 넘어옵니다. 흑인들입니다. 새카만 흑인들. 머리도 꼬실꼬실한 흑인들이 넘어와가지고 인도를 거쳐서 왔다가 이쪽에서 베트남이나 순다만이라 그런데 이 큰 땅떨이에서 한 몇만 년 계속해서 번창을 합니다. 그러다가 빙하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다가 한 만에서 만 오천 년 전쯤에 농업 혁명이 일어납니다. 쌀, 뭐 가축화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대폭발적인 인구 폭발이 뭐 대대적인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계속해서 북쪽으로 올라와가지고 이게 넘어가서 저 에스키모 이런 사람 북극 저 핀란드 이쪽 다 넘어가고 저 남아메리카 넘어가고 그 다음에 한국에도 넘어와 있었습니다. 넘어와 있었는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넘어오죠. 그죠? 몽고계도 오고 뭐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남방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방계는 처음부터 있지도 않았고 계속해서 이쪽에서 확대해 나간 그런 겁니다. 오늘 저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메시지가 뭐냐면요. 결국 우리가 물질에서 생명이고 여러분이 된 겁니다. 복잡한 생각을 하는. 이게 가장 근본적인 핵심적인 본질이 뭐냐면 정보입니다. 정보. 그 정보를 저장하는 거는 DNA든 뭐 RNA든 뭐든 외계에 있는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존재의 정보를 통해서 있고 그 다음에 이 정보의 다양성이 스위치가 일어나는 뭔가 다르게 차이가 나 이게 의미를 줍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다양한 그래서 사회의 다양성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 입장을 존경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왜 민주화 이런 게 이제 의미가 있냐면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다양성의 정보를 저희들이 게놈 빅데이터라고 그래서 이거를 발견하고 이 엄청난 양의 빅데이터, 게놈 빅데이터 여러분들이 세금 내시는데 국가에다가 그거 다 제가 이제 돈 받아서 연구하는데 그런 것들을 해서
과거 아까 그 8000년대 고대인 게놈 그죠? 과거를 아는 거죠. 아 우리 조상이 진짜 이랬구나. 그다음 미래 아 내가 이런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암에 앞으로 걸리겠네. 내 자식은 이 여자하고 결혼하면 뭐 더 뭐 튼튼하겠네 안 하겠네. 뭐 이 남자하고 결혼하면 튼튼하겠네. 이런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줍니다. 왜냐하면 게놈이 바로 생명의 가장 핵심이고 생명의 본질이 뭐냐면 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게놈을 읽는 게 생명을 이해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